Insegno all'Università di Napoli l'orientale, letteratura coreana e filologia coreana. Annyeonghaseyo, this is Mark Peterson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and today I am in a special place. 여기 저 한국학문학연구원입니다. 여기 학술대회 있는데 국제에서는 아주 사방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이분은 이탈리 나폴리 대학교 교수분이십니다. 이름은 김위선 씨입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위선이고요.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리 대학교에서 한국 문학과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Buongiorno, sono mi chiamo Wisan Kim, insegno all'Università di Napoli l'orientale, letteratura coreana e filologia coreana. 아, 진짜 이제 믿어요. 이탈리 말하니까. 학생이 많아요, 거기서? 네, 최근에 그 학생 수가 많아졌고요. 올해 신입생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석 박사생 합쳐서 450명에서 500명 정도 된. 그렇습니까? 네. 아주 놀라운 정도예요. 또 교수분도 몇 사람 있어요? 네, 현재 학과장님으로 계시는 안드레아 데 베네딕스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랑 그 김정화 선생님이 그 조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명의 교수 외에 언어 강사 두 분이 더 계십니다. 바쁘시겠다. 학생이 많아요. 한국학이 커져서 한국학이 커져서 그 즐거운 괴성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곳에 학술회에 와서 나는 시조관계 발표했는데, 마침 우리 같은 시기에 발표했어요. 서로서로 듣기는 못했고요. 선생님의 발표는 뭐 하셨어요? 저는 김시습이 지은 금호신화에 나오는 한국 여성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시습이 지은 그 금호신화에는 조선 후기에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상과는 다른 활발하고 자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가 있어서. 저하고 일치한 점몇개 있는데, 제 연구는 저 조선 후기 후계 사회 생겼다는 것은 유교 사상 바탕에 후계 사회 속에서는 여자를 제대로 대접을 안 했잖아요. 조선 초기는 예를 들면 상속은 균분 상속이 있어가지고 조선 후기면은 여자는 상속권 잃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호신화가 쓰여진 시기가 1470년경이거든요. 그러면 조선 전기예요. 전기네. 15세기 그 후반이면 조선 전기인데, 조선 전기의 그 여성의 위상과 그 모습이 조선 후기와 비교했을 때 달라졌는데, 그 달라졌다는 증거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균분 상속, 그 다음에 그 남기 여가혼.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 결혼을 해서 남자가 이제 여자 경제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조선 초기는 장가하는 거 많았죠. 제가 제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헌관에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서 살고 장가하니까요. 우리 일치한 점이 많아요. 네, 아니 제가 앞으로 많이 배워야죠. 저도 선생님의 글을 보고 싶어요. 또한 시조 관계는 관심도 있군요. 제가 한국 문학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된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국 문학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탈리아에 간지한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20년 동안 한국 말도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도 읽고 살았는데, 이제 한국 문학을 가르치게 되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 세계가 시조의 세계인 것 같아요. 시조의 세계에 우리 선조들의 진지한 면, 학문적인 면도 있지만, 철학, 그 다음에 비트,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는 쉽게 볼수 없는 정신적인 면들이 시조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둘이 저 같은 입장인데, 한국학 하면서 외국 나라에, 나는 미국
여기 네. 이탈리아. 네. 네. 그래요. 네. 자, 이 학습회에서 만나는 거 너무 기분이 좀 좋고 좀 많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우리 구독자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네. 한국 가게 이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래도 저에게 주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기회에도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